허니야, 넌 어떤 선수가 되고 싶니? 칼국수 같은 선수요. 막 100m를 9초대에 끊는 제일 빠른 선수가 될 거예요. 걘 칼루이스 아니야? 여러분들은 혹시 힙당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신당동 중앙시장 근처 옛날 가게들이 새롭게 리모델링한 곳들이 많아지면서 젊은 MZ세대들 사이에서 힙당동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아, 정정하겠습니다. MG. 오늘은 그런 힙당동 안에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다는 한 칼국수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 후슐렌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 입짧은 미식가인 소마님이 인별그램에서 발견한 핫한 칼국수집 영상을 보고 여길 꼭 가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겨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한번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외관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되어 보이고 간판이나 천막은 새 것처럼 보이는데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밤 10시까지고요. 브레이크 타임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이건 미리 전화를 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하고요. 차를 가져오셨다면 다리 운동은 필수인 곳입니다. 그리고 맛집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화문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고요. 다행히도 방문한 날 웨이팅 없이 입장할 수 있었는데 입구문이 상당히 뻑뻑해 문을 닫은 줄 알았습니다. 실내는 스타벅스에서 볼 법한 대형 테이블에 동글뱅이 입식 의자가 주는 이국적인 정서도 느껴볼 수가 있었고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명태알과 고니가 들어간 알보니 샤브인데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알보니 칼국수와 물총 칼국수가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해서 저희는 칼국수 두 종류를 하나씩 주문해봤습니다. 여기 분위기가 되게 힙한데? 나는 어르신들 오는 분위기인 줄 알았거든? 노포 감성이? 근데 노포 감성은 맞는데 젊은 층들의 컨셉인데? 약간 레트로네. 완전 레트로. 신당동이라고 부르잖아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신당동 딱 와보니까 성수동 처음에 생길 때 같더라고. 이참차만 요거 하나 나오면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그걸 먹어봐야지. 칼국수집에 꽂힌 김치의 맛은? 되게 시원하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드셔본 적 있어요? 알이 들어간 그런 칼국수. 네, 그냥 처음 먹어본다. 요거는 원래 강릉의 그 장칼국수. 그런 느낌이거든요. 못 먹어봤다. 근데 여기 지금 물총 칼국수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동죽 조개래. 동죽 조개면 맛있지. 어느 쪽으로 드릴까요? 가운데. 맛있겠다. 무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옆에 보시면 간장 있어요. 네. 힘들어서 알고 찍어 드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일단 비주얼은 통과해. 예쁘잖아. 양이 별로 많지가 않아. 밥이 있네. 밥이 공짜네. 그렇지. 일단은 국물부터 먹어야 될 거야. 기대가 됐던 물총 칼국수의 맛은? 너무 짜. 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무 짜다. 물총 칼국수의 육수는 간을 잘못 보신 건지 염도가 너무 높아 조개가 살 수 있을 정도였고요. 면은 중면 정도 굵기에 상당히 부드러운 질감을 가진 평범하면서도 맛있는 칼국수 면이었습니다. 물을 조금 더 부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찬물이거든? 얘기하고 뜨거운 물 좀 부어달라 그럴까? 저희 예. 이게 너무 짜가지고 그런데 뜨거운 물 좀 조금만 더 부어주죠. 예. 이거는 이제 수혈해줘야 돼. 그래도 뭐 짜겠지. 이게 간 맞는데 물총은 어때요? 면은 되게 맛있다. 이거 술 해장할 때 딱 좋을 것 같아. 이 살아있네. 이제 본인은 위에 국물 먹어봐요. 가장 기대가 컸던 알고니 칼국수의 맛은? 안 짜다. 맛있네. 미나리의 향과 어우러진 육수의 맛은 매카란 매운탕이 생각나는 맛이었고요. 푸짐한 양으로 들어간 알고니는 면보다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역시 시그니처 오늘 먹어야 되나봐. 고소하고 맛있네. 고니가 하나도 안 비려. 그냥 그거지. 알탕에 칼국수 면을 넣은 거. 여기는 무조건 이건 먹어야 되겠네. 다행히 입짧은 소마님도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그냥 이것도 면이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이제 뭐 김치랑 같이 먹어요. 나름대로 물총 칼국수도 김치와 잘 어울려서 괜찮았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은데 그냥 알탕은 다 먹어봤어. 알탕에 면 넣은 거. 그 맛이야. 면은 어때요? 집이 면을 잘해.
면이 탱글쫄깃하네. 둘 다 매력은 있는데. 원래 이게 내 스타일이거든. 근데 이게 너무 너무 짜가지고 내가. 좀 이제 물 조절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거 조개 때문에. 확실히 조개가 달아. 조개가 맛있다. 음악이 참. MG들이 좋아하게끔 해줬어. 그치, 어르신 음식인데? 맞아. MG들도 좋아할 만한. 맞아, 맞아.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걸 먹을 수 있어? 이게 시그니처고 맵지만 맛있어. 매력적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양은 좀 아쉬웠는데요. 공기법이 무료래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말아야 될 것 같아. 맛있겠다. 그냥 여기는 이 국물 자체가 맛있어가지고 밥을 말아서 만드실 것 같아요. 덜미다. 덜미. 어떤 느낌이냐면 라면 먹고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느낌. 빠질 수가 없죠. 더 맛있잖아. 양이 좀 모자라신 분들은 꼭 이렇게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여기 다음이요. 나올 때 보니까 인기 맛집에만 붙어있다는 식신 레스토랑 원스타가 붙어있었고요. 영수증 받는 걸 영상으로 남겼는데 이게 지워졌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맛있었어. 내가 생각했던 컨셉이 아니라 젊은 사장님들이 하는 거였고 인테리어도 막상 와보니까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노포 분위기? 성수동같이 바뀌고 있어. 조금씩 다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자, 오늘은 힙당동의 알고니 칼국수로 유명한 한이 칼국수집을 방문해봤는데요. 뭔가 노포의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칼국수의 맛은 아니었지만 기성세대와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비주얼적 매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집이라 근처 지나실 때 한 번쯤 가볍게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